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자, 인기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인기상에게는요, 각각 현금 10만원씩, 그리고 하죠, 고급 막힘, 예, 김 자박 세트, 특산물도 함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인기상은요, 자, 이분, 가격 정말 좋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성호 씨가, 어, 이거 특히 큰데? 김동에 부른 남영선 씨가 인기상, 박수 한번 주세요! 네.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상장과, 네. 네 메달과. 메달을 걸어주시고요. 네, 네 상장 안에 상금이. 네, 내려가시지 마시고요. 네, 어, 어, 네 뒤로 가시고요. 네, 네, 자, 다음. 네. 인기상. 네, 또 이성우 씨께서 예, 시상을 예, 해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상. 참고로 12번, 한영우 씨, 다음 대학을 가시고요. 하지만 물론인데 당당해서 네. 네. 자 똑같이 상금 10만원에 과천 고급 마킹과 김자원 세트 이렇게 특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과 상금과 어, 매달 수여를 하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네 장려상이 이어지겠는데요. 네, 네. 이성우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상회는 성목씨가 네, 올라오세요. 네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려상에게는요, 현금 20만원, 오, 20만원과, 네, 특선물, 그리고 매달, 네, 상장과 매달이 되겠습니다. 네. 자, 장려상은요, 김성권 선생님! 낙만꽃 인생! 들으셨죠? 예, 김성권 선생님, 예, 네, 아우, 어서오세요. 사실, 열정이나 나이나 모든 걸 봐서는 오늘 대상이신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기분 좋아하시는 우리 어르신한테. 네,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장려상. 이야.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장과 상금과. 그 150세까지 사신다고 또 그러셨어요. 150세까지 충분히 사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매달하고. 아, 네, 뒤에 잠시 서 계시고요. 예, 예. 네, 전복기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다음. 자, 다음은요. 네, 동상. 동상. 현금 네. 30만원이 어, 네. 수여가 네. 되겠습니다. 동상은요. 네. 참가번호! 야, 이분은. 어. 야, 이 동상. 어, 여기 앞. 팬클럽이 있어서 좋아하시겠는데 아, 네. 참고로 3번 김봉선 씨 불그리스를 부르신 김봉선 씨 네. 내가 보아가 타실 줄 알았어 이분은 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60대신데 저 엉덩이 라인이 살아있어요 대단합니다 의상도 직접 제작하시고 네, 네 직접,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과 상금과 그리고 메달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면 됩니다 네 드리시죠 네. 자 메달을 보여주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특상품 또 네.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은상입니다 은상 은상은 누가 시상을 하죠 일단은 상금 50만원 어, 아, 이거 어디 있다 이렇게. 네, 은상회는 충남 중앙방송 회장 홍성영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서 오세요. 자, 어이, 어이, 아. 헐, 저한테 인사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은상은요, 상장과 매달 그리고 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은상, 상금으로. 야. 될 줄 알았어요. 이 친구 노래 잘하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참고로 16번 양지영 씨. 정지 이웃 소리. 양지영 씨. 아, 정말 노래 잘하셨어요. 세상에. 자,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그리고 상금과 네. 그리고 홍성의 특산물까지. 어, 특산물과 매달 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달을 도목에 걸어주시고요. 네. 자 매달을 목에 걸어 목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어, 시간을 가져가시고 아,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세요 회장님이. 네. 많이 보셨어. 네. 어, 자 매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존재였습니다. 정말 가수가 오신 줄 알았잖아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께도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흑배상은요? 누가 시상해 주실까요? 한국중앙방송회장 네. 예, 윤상선님께서 다시 한번 예, 네. 시상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부산에는 네. 상주곡감 상주곡감과 네. 그리고 대학 대학 어? 야, 이거 괜찮은데? 좋았거든요. 네. 대학? 네, 뭐 특별상이니까 네. 자, 특별상은요? 3번 단계를 부르는 조성철 씨! 인기 좋았잖아요. 네, 좋았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세우조세 대야에 뭐야 이거 특산물이 다 들어가 있어! 극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빠네 저거는 찬성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자 이제 금상 금상하고 네. 금상하고 대상반 남겨놨는데요. 네. 금상은요? 네. 상금이 무려 얼마요? 잘하십니다. 네. 70만원! 70만원과 상장과 매달 그리고 광천 후계자 세우전 5달 패스까지! 자 그러면 누가 시상을 해주실까요? 네. 홍성군 의원 박만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상! 상금 70만원과 상장 메달이 부상으로 수여가 되고요. 광천 후계자 소전 젓갈 세트가 수여가 됩니다. 네, 자.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심사 기준이에요. 네. 노래 잘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오늘 가요제는요. 얼마만큼 보여주시는데 가족력 뭐 이렇게 친하여 네. 그리고 자기 색깔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분들 탈만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카하고 이모가 불렀죠?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최지영자모 신헌지씨 어디 계신가요? 아우 어디요? 아우 야. 집에 가려고 그랬었나 지금 상 볼살 깨고 집에 집 사고 바나나가 나왔어 아. 지금 조카 어디요? 막 울라 그래 아니 그냥 우리 가야 되겠어요 야. 집을 딱 사셨던 분위기였는데 아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네, 네. 상금과 70만원 네 상금과 상금 그리고 이건 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5대5인가요? 네? 5대5로 나눠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모가 다 줄 것 같아 네 아니면 조카가 이모한테 다 바치고 자 네 축하드립니다 매달 조카분한테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네 축하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예 자, 다시 한번 두 분한테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시상은요, 노래를 네. 너무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그분의 개성과 그리고 네. 이 분위기와 그렇죠. 또 자기만의 색깔. 색깔을 네. 표현한 거기 때문에 네. 왜 우리는 상을 못 받아요, 노래 잘했는데 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가요제는 이 동네 축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네 축제로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상 타신 분들 타셨죠? 내가 나중에 대상 네. 발표하고 상을 못 하신 분들한테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네. 참가하는 게 의미가 있지 뭐 상당히 그리고,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참가하신 모든 네. 분들께 또 홍성의 네. 특산물을 네. 또 특산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다 드려요. 참가하신 분들한테는요. 현금반 저희가 드리기는 네. 좋은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상은 누가 주시죠? 네, 시상은 충청남도 홍성도의원, 홍성군 도의원, 그리고 건설 해양소방위원회의 이종화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네, 열심히. 네, 일꾼이십니다. 도의원님. 힘드시네요. 배우가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도희연님 보시기에 오늘 참가자들 어떠셨어요? 아, 정말 대단한 수준의 어도 행사 정말 많이 다니고 노래 자랑 많이 사회로 보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여기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호응을 잘하시고 이득이 주신 시간까지 함께 계신 분들 정말로 처음입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도희연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홍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당리 주민 여러분 이 행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행사 준비하신 우리 충남 중앙 방송 우리 임직원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자 두 분 너무 사회 잘 보셨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른 건 안 바랍니다. 네, 충청도의 모든 행사를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사회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누구예요? 여기 가족분들 많이 오신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가족이 못할 것 같은가 봐. 소리가 작아. 누구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동영 막 이런 분 계시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대상에게는요 상금 100만원 우와 요즘 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데 자 100만원과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매달 부상으로 유로코스텍에서 전복으로 만든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대단합니다. 야 이거 완전 다 마지막에 몰아주는 건데 몰아주는 분위기 자 네. 대상은요 장갑으로 눈이 안 보이네요 제가 우리 도희언님 발표하실까요? 자 잠깐 놀랬어 자 장갑으로 13번 이동서씨 대상액은요 상금 100만원과 상장 먼저 상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로피 트로피와 그리고 네 유로 전복으로 만든 2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가 시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이웃님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일로 와보세요. 예예예 예의가 아주 바로 청년이네요.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예, 누가 오시죠?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고 가려고. 네. 집으로. 자, 여러분. 상은 네. 못 받지만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옆에 계시거든요. 저분들한테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가 네, 네. 2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3회, 4회, 5회 하니까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상 예감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못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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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본인만의 색깔로 불러서 신청자분들이 네. 높은 점수를 주시면 안 돼요. 자,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요. 제가 앞으로 더 우리 보령이 형님이 계시는데 네. 앞으로 자주 휴가 때 찾아뵙고 네. 앞으로 남당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휴가 때문에 여기 오늘 오신 거예요? 네. 이래서 대상을 타셨나 봐. 휴가 때문에 남당에 놀러 왔다가 자유제 나와서 대상 타신 거예요. 이번에 그럼 가면 얼마나 남당을 소문을 내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대상을 관광객이 오셔서 타는 것도 좋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자 그럼 네. 우리 이동수 씨의 사랑과 앵콜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함께한 제2회 노을과 함께하는 홍성 해병 콘서트와 해병 가요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황마담 네, 황태경이었고요. 네, 태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대뿔 뺨치는 그 새끼 대뿔!